바로 들어가. 오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 오게 되다니. 원래 계속 오셔야 되는. 아, 예. 저 고정인가요? 거의 그때 벌칙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실수를 해서 틀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 어? 그러면 프리랜서시면은 네. 그 팀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팀이랑은 하는 거고 저희 그 소속 아, 소속된 회사랑만. 아, 회사랑. 네. 본방송에 앉으시겠네요. 아닙니다. 경기장에서는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사실상 팬들에게는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 이제 그 하면 됩니다. 아니 뭐 편하게 그리고 소통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왜 있는 거죠? 아, 이거요? 이것도 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없지. 아까 앞에 앞팀에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기침이 계속 나와 가지고. 아, 기침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비웃으시는 중. 아, 아닙니다. 애매해서 얼굴은 웃상이신데 계속 이러셔 가지고 지금 비웃 들어오시면서 비웃.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절대 비웃는 게 아닙니다. 목캔디가 있나? 비웃으면은 하고선 비웃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비웃는 거 이분들 좋아하니까. 아, 정말요? 네. 역시. 목캔디 좀 드리죠. 어,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아니, 끝나고. 지금 제 오프닝 하는 동안은 어차피 저만 얘기하니까. 한 5분 정도. 네, 옆에서 다른 소리 내지 마시고. 스타벅스 들르셨나요? 네, 목이 말라가지고 사왔습니다. 좋은 거 드시네. 지금 기침하신 거예요? 아니, 기침입니다. 기침이죠? 뭔가 애매하게 대화하다가 말이 끝나면 이러니까 비웃는 느낌이 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낫네요. 네. 아, 마침 이게 또 목에 좀 뿌리셔도 예. 입에 이렇게 그 코로나 때 기침 뭐 그런 거 날 목 아플 때 뿌리는 아 예. 뿌려도 될까요? 뿌리세요. 예. 세 번씩 뿌리세요. 나오나요? 아, 나와요? 소주만 나는데요? 아, 예, 맞아요. 소독약이니까. 네네. 저 혼자 오프닝 좀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숙보. 22세. 7년차 데스 치어리더 하지원. 받은 사랑. 큰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국의 세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2세의 7년차 대세 치어리더 하지원, 받은 사랑 큰 웃음으로 였습니다. 요즘 뭐 야구가 장난 아니죠. 뭐 언제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았지만 올해는 또 역대급 관중, 네, 역대급 인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단의 치어리더들 인기도 팍팍 늘고 있는데 웹예능에 출연하는 예능감 있는 치어리더분들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대세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베테랑에도 출연했던 하지원 치어리더.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춤도 잘 추시고 파이팅도 넘치고 실제 베텐에 나왔을 때 보니까 아주 말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그죠? 많은 분들이 다시 좀 모셔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지원 치어리더는 학창시절부터 활동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22살인데 벌써 7년차입니다. 그만큼 또 팬들이 많고 또 치어리더로서 스타성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야구 이제 천만 관중 시대 아닙니까? 치어리더 분들이 이제 파이팅을 보여주면서 관중들 몰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앞으로도 경기장 분위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수요일엔 특별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할 거고요. 마피아 게임 지시어 소화를 못한 범칙금 천만 원을 갚기 위해 달려온 분 치어리더 하지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원 씨가 비매너인지 비매너는 아닌지 궁금한 사연에 정확히 선을 그어준다니까 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운학님, 옛날에는 첫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드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첫월급을 타고 용돈 박스 이벤트 해드렸어요. 이야, 저 이 전통은 이제 끝났죠. 요즘은 현찰입니다. 멋지네요. 예. 근데 첫월급을 왜 꼭 바쳐야 되는가? 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예, 뭐 맛있는 걸 같이 드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준우님, 제 이름은 준우인데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윤우랑 준우 중에 어떤 이름으로 할지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재 형님은 성재 말고 다른 이름 후보는 없었나요? 아, 저는 그 성재랑 진우, 예, 진우가 이제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재로, 제 생각에는 성재가 더 낫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윤우와 준우, 한윤우, 한준우. 둘 다 이쁜데요. 예. 남자분이시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예. 자, 2011님.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7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아, 가끔씩 본가에 가면 가족들이 서울말 쓴다고 징그러워해요. 서울 친구들은 저더러 아직도 사투리 쓴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걸까요?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게 맞죠. 그죠? 예. 본가에서도 징그러워하는 것도 그게 맞고, 그죠? 약간 이제 중간 정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국적 느낌으로.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약간 반 사투리 쓰는 분들 저도 서울에서 항상 느껴요. 예. 심하진 않은데 약간 남아있는. 근데 그게 뭐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서 정겹죠. 뭐든지.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하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탕을 아직 못 먹어서. 사탕, 여기, 예, 껍데기, 예, 보관하시면 됩니다. 킵해놓고 이따 먹겠습니다. 예, 아니, 또 새 거 있으니까. 예. 혹시 또 기침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이거를 또. 네. 예. 감사합니다. 기침 나셔도 어차피 녹음이니까. 아. 예. 밀고 가시면 됩니다. 기침을요? 예? 기침을요? 예, 그러니까 뭐 기침 하셔도 되고 잠깐 끊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여기는 댓글이 다 원래 센 거죠? 이분들이요? 네. 아, 그 뭐 예, 그렇죠. 이분들은 뭐 저한테만 그러는 거니까. 아. 예. 만약에 화살이 치어리더 님한테 간다? 네.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예. 럭키 성재님이네요. 예. 그럼 코너 시작할게요.
마피아 게임 때 지시어 소화 못했다고 1,000,000원 벌칙 주고 부르면 달려오라는 베텐. 이거 비매너 아니냐? 비매너? 약간 욕설을 하신 거 아니죠? 죄송해요. 약간 좀 욕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망한 것 같아요. 비매너? 약간 상스러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메인 작가 비맨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 저격이죠, 저격. 아, 쉽지 않네요. 예. 비맨이요.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네. 마피아 게임 때 지시와 소화 못했다고 1,000,000원 벌칙 주고 부르면 달려오라는 베텐. 이거 비매너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베텐에 또 나올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 아, 제가 축구 중계 캐스터인지도 모르고 축구 좋아하세요? 라면서 대놓고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 비매너 아니냐고요? 아니죠. 저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할 때까지 베텐에 계속 나오면 됩니다. 오히려 좋죠. 네, 이건 비매너일까?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바로 이 코너에서 비매너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별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또 돌아온 비매너 챔피언 리그! 아, 챔피언스 리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함께할 특별 게스트입니다. 일요일 마피아 게임 코너에서 지시어 소화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까지 끌려온 분 베텐과 노예 계약을 맺고 있는 치어리더 하지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하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녹음에는 안 들어갔지만 비매너를 비매녀라 그랬고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챔피언 리그. 뭔가 묘하게 열받는 그 리딩이 있네요. 어,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오셨어요. 7월에 오셨었는데.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지원 씨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께 설명드리면 일요일에 너까지 마피아 코너에 오셔가지고 마피아 당첨이 됐는데 끝까지 지시어 소화를 안 하고 버티다가 범칙금 1,000,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때 놀라셨는데 이제 저희는 몸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뭐? 예, 진짜 저희가 돈을 받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번 정도 출연하시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이자 같은 건 없고 그래가지고 100번만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불렀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좋았습니다. 대본은 왜 흔들고 계세요? 부들부들하고 계신데. 시간이 금방 다가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9번밖에 안 남았어요. 럭키 비키는. 예. 자, 마음의 빚 1,000,000원 갖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좀 이렇게 모시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원 씨가 베텐에 또 오신다니까 1,000,000원 갚으려면 많이 나오셔야겠다라고 하셨고 앞으로 99번 남았네요. 1,000,000원 벌칙금 낼 게 아니라 배영이 오히려 돈 내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리고 하지원 치어리더님 베디의 삐끼삐끼 챌린지 보셨나요? 치어리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따로 보질 못했는데 직접 직접이요? 직접 지금 추라고요? 역시 또 치어리더님이다 보니까 춤 같은 거는 그냥 뭐 숨 쉬듯이 요구도 할 수 있고 그죠? 라이브는 다르기 때문에 정색하게 되네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뭐 사실 이거 보여드릴 만한 수준은 그건 아닌데 예. 옆에 있는 분이랑 비교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중 하중 일단 저희 구단 응원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감히 평가는 못하겠지만 네네네. 좀 레고 같은 춤선을 가지셨네요. 레고 같은 춤선. 아, 레땡. 아, 레땡. 레땡 같은 춤선입니다. 하급이란 얘기죠? 아, 이번에 현역 치어리더님한테 이거 평가받는다는 게 좀 부끄럽죠.
혹시 옆에서 같이 춘 사람 누가 더 잘 쳤다고 보십니까? 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올고 잤던 거는 올고 잤다. 네. 올고든 춤이다. 이게 춤 중에 최악의 평가 아닙니까? 올고든 춤. 예. 근데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옆에 있는 김지영 씨라고 하는데 아 예. 그건 뭔가 인간적인 인간적인 춤이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못 쳤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네, 다 아. 좋았습니다. 저보다 못 쳤지만 오히려 호감은 저쪽이다. 네. 레고와 휴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래요. 오늘 야구 스케줄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예. 네. 낮에는 어떤 일을 했다 오셨습니까? 어디 계셨어요? 낮에 그냥 밥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오늘 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 간만에 예. 죄송해요. 좀 어떤 거 드셨어요? 햄버거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제가 요즘 햄버거에 조금 꽂혀가지고 아 어떤 수제 햄버거 아니면 뭐 네 그 쉐땡버거 먹었습니다. 혹시 저희 SBS 1층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면서 봤는데 여기서 드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남에서 먹고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욕한 것 같은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쉣땡 이래가지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소식인데 치어리더 프리랜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동안 뭔가 치어리더 팀에 소속돼 있던 그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프리 선언을 하셨다 뭐 들었습니다. 프리 선언을 예.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 다른 회사에 들어가시지 않고 지금 그냥 혼자 하고 계시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은 팀에서 계속 치어리더 활동 똑같이 이어가시고 네. 이제 신분만 소속사만 살짝 바뀌어 가는 단계다. 맞습니다. 야, 거기서 프리 하자마자 바로 그냥 저희 제작진 연락했네요. 그죠? 한 달 만에 사실 같은 소속사에다가 요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예. 매니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 한 달 전에 모셨었는데 한 번 더 예? 한 달 전에 나갔는데 또 부른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막상 프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한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 빠니보틀, 곽튜브 그리고 그때 같이 오셨던 우수한 치어리더님이랑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노셨던 것 같은데 진짜 방송이 아니라 뭐 놀러 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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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으로 그러니까 방송은 아니고 유땡 네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땡튜브에서 네 땡 예 거기 근데 울릉도 뭐 엄청 더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울릉도는? 날씨 너무 좋았어요. 바다 앞이어가지고 바람도 은근 많이 불고 제가 여행을 별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 울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제가 자연을 좀 좋아해서 정말 동물의 땡 그거 아시나요? 땡물의 숲? 알죠. 게임. 예. 그거 같아서요. 되게 행복했어요.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보통 지상파에 나올 때 이제 땡으로 하나 한다는 거는 또 알고 계시긴 한데 뒷부분을 하시니까 흠칫하게 되네요. 땡물의 숲. 동물의 땡과 땡물의 숲 합치면 다 나오죠. 예. 아, 그래서 약간 원래 자연 자체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지만 네. 아, 뱃멀미 같은 거 없으셨어요? 있는데 그때 타고 간 배가 되게 빨리 가는 배여가지고 나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 뱃멀미 나기도 전에. 네. 저도 울릉도 한번 꼭 가보시. 거기 그럼 혹시 소고기 드셨습니까? 소고기요. 그 울릉도에 무슨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소고기 있지 않나요? 인기 많은 소고기? 먹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초 먹인 소고기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자, 프리 선언도 하셨고 그럼 이제 베텐 같은 방송도 좀 자주 하실 예정이신가요? 불러주신다면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진짜 바쁘시겠네요, 앞으로는. 베텐 고정해달라는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근데 라이브에 약해가지고 언젠간 한번 또 실수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불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왔는데요. 7070님, 요즘 웹예능에 많이 등장하시는데 야구팬들 말고 야구장 말고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 사람들 생겼나요? 보였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조금 전보다 생긴 것 같아요. 헬스장 가서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신기한 게 생얼로 그냥 집 앞에 편의점 갔는데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차이가 뭐 크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알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김병철님. 최근 한화가 14-3으로 져서 아직 화가 납니다. 이런 식이면 한화 가을야구 갈 수 있을까요? 한화 치어리더 지원님의 냉철한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이런 문자가 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대본에 박제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저도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저희에겐 좀 기회가 남았고요. 네. 저는 치어리더로서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네.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네. 대본이 굉장히 비매너죠. 네. 이런 예, 비매너 맞습니다. 이런 걸 비매녀라고 하죠. 예, 이 대본을 쓴 작가가 비매니어죠. 죄송합니다. 짓궂 드시네요. 예. 자, 14대 이스코어 문자 올 수는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끌어든 게, 그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여기부터 느껴져요. 배텐 고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하고 댓글 하나를 대문짝만하게 뽑아놨어요. 하이지원 7월 대님 고정 가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생각 없이 어, 또 불러오셨네? 와 하고 그냥 오셨는데 네. 아이고 그래요. 자 오늘 함께할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는 바로 이런 사연을 저희가 다룹니다.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어? 이런 비매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거 비매너 맞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공감도 없고 아, 그 정도는 비매너는 아니야. 비매녀야. 이런 식으로 하는 더한데 예,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고발 사연을 받도록 할 텐데 저희 둘이 한번 공감을 해드리고 비매너 판단 한번 치어리더님께서 해주시고 잔소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에 소개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리고요. 이런 질문도 왔어요. 3723님 네. 매너 없는 오타니와 매너 있는 배성재 중 누가 더 이상형인가요? 제가 이거를 오늘 받아보고 네네네 정말 비매녀 작가가 썼네요, 그죠? 오면서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예. 답을 못 찾겠어요. 매너가 오타니가 어지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제로 인성. 아, 예, 정말 숨 쉬듯이 비매너가 쏟아집니다. 네. 그 오타니와 아, 원래 오타니는 아니죠. 원래 오타니는 너무 매너가 좋죠. 하지만 매너가 정말 최상. 네. 감탄이 나오는 매너를 갖고 있는 배성재. 그리고 최악의 매너 오타니. 둘 중에 누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라면? 아, 저는 매너 있는 배성재 택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저거 안 쓴다고요? 예, 실로폰 안 쓰기로 했었는데 쓰게 되네요. 예,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좀 일단 언어가 통해야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 오타니는 한국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 농담이고. 네네. 근데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요? 네. 왜, 존경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축구 중계하는 것도 몰랐는데. 아, 너무 젠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 문자에 아, 실제 제가 젠틀하다? 아, 네네. 제가 보고 느꼈을 때. 뭘 느끼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네. 자세히 물어보지 마라. 목소리가 굉장히 다정하시고. 목소리가 네. 다정하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매너 문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어머. 예. 비매너, 예. 요거를 소개해 줍니다. 권현진님께서 보내신 걸 소개해 주세요. 식당에서 입 닦은 휴지나 물티슈를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넣는 사람들 좀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치울 때 하나씩 전부 골라 버려야 하니까 힘들어요. 아 이거는 너무 비매너 아닙니까? 아닌가요?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그러셨던 거 아니죠? 아 고깃집 알바도 하셨잖아요, 그죠? 어 맞아요. 치우고 막 이러시는데 그 국그릇이나 밥그릇에 그 휴지랑 뭐 이런 거 티슈를 거기다 버려놨어요. 네. 열안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치우기가 더 편했어가지고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이제 휴지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걸 한 군데로 몰아놓으면 바로 한 번에 버릴 수가 있는데 네네. 너무 흩어져 있으면 또 이렇게 해야 돼서 아~ 제가 개인적으로 치울 때는 물론 식당 그 테이블 밑에 휴지통이 바로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거기에 네네. 버리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아 음식물이랑 섞이면 그건 짜증나지만 아 음식물이랑 섞이면은 빈 그렇죠. 밥그릇에 모아놓는 네네. 거는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다 밥그릇 뚜껑 같은 부분이나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 국이 남았는데 국에다가 담가놓는 거예요 어, 그거는 마시게 해야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지옥 가서 비벼 먹는 좀 비매너라고 생각해. 휴지국밥을 만들어 먹는다. 아, 그러니까 아, 그거는 못 참. 휴국은 그거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죠. 짬에다가 그것을 비벼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왜냐면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에 따로 버려야 되는데 네. 휴지까지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빈 밥그릇에다가 오히려 휴지들이 모여 있는 건 그렇게까지. 제가 알바 경험자로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옮길 때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알바할 때 그 소비자들은 또 손님들은 생각 못하는 비매너 행동이 혹시 알바 입장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좀? 글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볶음밥을 저희가 직접 해주는 건데 네. 세팅하고 잠깐 뭘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고 가요. 저희가 직접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이제 갔다 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아 비벼놓고 있죠. 난장판이 되어 있고 네. 수습하고 이런 정도 아, 드는 거는 그 정도 마음 급한 사람들 네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손님 입장으로 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네. 여기요 막 이런 거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에이, 이런 비매너라 이런 식으로 에이, 에이, 약간 지금 어디요 미국이에요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핑거 스냅으로 부른다고요 여기 아, 물론 극소수겠지만 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보소 그렇죠. 사장님.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 사장님이 아니고 네. 아르바이트생 같다. 이러면 어떻게 부르는 게 좀 제일 좋을지. 선생님? 저는 이 악물고 그냥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아,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해요? 누가 봐도 신입인데도 사장님. 아,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센스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320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동네 친구랑 편의점 같이 가서요. 원 플러스 원 제품을 사면 친구가 꼭 하나 남는 거 나 줘 이러거든요. 이럴 땐 늘 공짜로 하나 얻어먹으려는 친구가 비매너인가요? 어차피 원 플러스 원인데 선뜻 안 주는 제가 비매너인가요? 편의점 가면은 이제 원 플러스 원도 있고 투 플러스 원도 있고 그죠? 예. 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딱 한 캔만 사려고 갔는데 어 이거 네 캔에 만 원인데 그러면 세 캔을 더 가져오게 되고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 아무튼 뭐 하나 사면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럴 때 이 뒤에 있던 친구가 결제도 안 했으면서 어, 그럼 그거 나 하나 줘. 예, 이러는 거. 예. 근데 이게 꼭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좀 친구분께서 비매너지 않을까. 이건 비매너다. 네, 항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네요. 버릇처럼. 네. 예, 반복해서 계속 이러는 것은 비매너다. 그렇죠. 원 플러스 원도 사실은 나의 권리죠.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를 하나 샀는데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 하나 더 가져오세요. 그래서 두 개가 생기면 두 개를 다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친구가 꼭 그거를 공짜로 시고 가져가는. 근데 뭐 안 준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왜 안 주냐고 썩내면 이거는 진짜 문제일 것 같고 거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절을? 뭐라고 거절하면 가장 깔끔할까요? 친구인데. 내가 다 먹을래. 정색하고.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아. 더한 비매너를 보여주는 거죠. 아. 나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 여기 온 거야. 몰랐어? 이런 식으로. 이거 31일까지 행사 안 하는데 내가 꼭 아. 먹어야 돼. 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런 상황 말고도 뭐 이제 그 술집이나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것들 혹은 나한테 뭐가 메뉴가 나왔어요. 네. 나한테 메뉴가 뭐가 나오는데 뭘 좀 달라 그러면. 아. 먹을 걸 잘 나눠주는 편이신가요? 오, 그쵸, 그쵸. 그러려고는 하는데 저도 식탐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아, 식탐이 많으세요? 네. 오. 한 입만 하는 친구들 고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비매니어군요. 네, 제가 비매니어입니다. 아, 먹는 거 비매니어였는데 친구에게는 원플러원을 안 준다. 아니, 아주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 한 번 정도? 열 번 중에 한 번 정도? 근데 저희는 이제 팀 생활할 때 저희는 돌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 네. 항상 꼭 안 드시다가 이제 나중에. 치어리더 분들이 근데 원래 이제 많이 드시나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선수 못지않게 활동량이 엄청 많으시고. 완전 사바사인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먹는 편이고. 저희 팀에 그 김나연 언니라고 계신데, 그 언니가 진짜 되실까요? 네.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기준으로 보면 두 개씩 드시나요? 언니가 막 6개 드신다고 들었는데. 예? 햄버거를요? 이만한 건 아니고 진짜 조금만한 버거겠죠. 저는. 햄버거를 6개를 드신다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언니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햄버거가 작은 거겠고. 아니, 그렇게 알고 있어야만 말이 되는데. 아니,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는 이미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저 나연 언니는 햄버거 6개 먹는 이미지야. 아니, 그러니까 햄버거가 작은... 햄버거가 작으니까 6개겠지. 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네, 왜 실제로 아. 많이 드세요. 같이 생활할 때도 좀 깜짝깜짝 놀라고, 이 작은 이 날씬한 몸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이고 누가 봐도 이제 그 먹을 게 안 들어갈 것 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땡튜브에도 많이들 있으시지만, 햄버거를 6개? 이게 막 모닝빵으로 만든 미니 버거면 6개. 근데 그것도 많은데. 그니까요. 그냥 버거를 6개. 그래요. 그분도 언제 한번 보시고 검증을 해봐야겠네요. 후배 지원 씨가 6개를 먹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하지원 씨는 햄버거 하나 드시나요, 그냥? 저는 대신 그 다른 사이드를 엄청 많이 시켜요. 아, 햄버거 드실 때도? 네. 감튀랑 또 뭐 시키세요? 그 너겟 같은 거. 너겟도. 음료 시키고. 음료. 사이즈업하고. 사이즈업하고. 예.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까지. 와, 풀 세트로 드시는구나. 예. 이거 뭐 계속 동그라미를 메뉴마다 동그라미를. 합격 표시. 아, 합격. 예, 너무 훌륭한 메뉴들을 조합해서 제가 계속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원 세트. 예. 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잃은 것 같죠 지금? 예? 뭔가 잃은 것 같아요. 아, 잃어버릴 것 같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 이미지를. 아니에요. 저 얻어가고 있어요. 얻는 거 맞죠? 얻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니가 6개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 놀라운 표현이에요. 진짜 제일 작아요. 저희 팀 중에. 카더라, 그죠? 뇌피셜. 아, 그 언니 6개는 먹을 사람이야. 몇 살 차이시죠? 3살 차이입니다. 3살 차이. 와. 아유, 어렵네. 혼자 있으니까 더 어렵네요.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활동량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타고난 체질 때문인지. 많이 드세요? 아,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그렇다고 한 자리에서 뭐 햄버거를 6개 먹고 그러면 불가능하고 저는 항상 꾸준히 1.5인분을 먹어 치우는 스타일입니다. 예, 1.5에서 2인분을 꾸준히. 그렇군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막 이제 먹방 유튜버랑 같이 뭘 먹으면 입이 짧아 보이는. 예. 삼시세끼를 다 드세요? 아니면? 일단 세끼치는 다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먹던 두 끼를 먹던 세끼 양만큼 먹는 것 같아요. 아, 세끼치를 먹는다. 나도 내가 잘못 방금 치읓을 든 것 같은데 세끼치는 잘 먹는 것 같아서 세끼치를 한국어를 좀 배워야겠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세끼만큼을 꼭 그 총량을 하루에 다 먹는단 말씀이죠. 한 번에 먹든 나눠 먹든. 근데 지금 이거 목소리 들어가요? 네. 왜 근데 안 들리죠? 아, 지금 마이크를 내려놔가지고. 아, 저 지금까지 네. 모르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냥. 아, 아이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욕 안 해서 다행이네요. 네. 새끼치를 먹는다. 네, 맞습니다.
공부 시작할게요. 8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폰트 있습니다. 치어리더 분들은 중간에 뭘 못 드시죠? 경기 내내. 다른 사람들은 치맥을 막 먹고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옷 갈아입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근데 옷 갈아입고 근데 시간이 남았을 때 너무 배고프다 싶으면은 간단하게 조금 먹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와구와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옷 갈아입으러 갈 때는 대기실에서 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경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되죠. 힘든 일이야, 진짜. 4시간 매일.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클린 타임에 와퍼 6개를 드시겠네요. 나연언니께서 6퍼 누나라고 벌써 왔는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퍼 누나. 아이고 언니 놀라겠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배텐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치어업을 해주는 분, 치어리더 하지원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찐팬 구재영 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한화 이글스 그리고 야구를 찐으로 좋아하는 찐팬입니다. 얼마 전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야구복에 머리띠에 페이스 페인팅까지 해서 한껏 멋낸 커플이 앞자리에 왔어요. 근데 경기 내내 떠들더라고요. 자기야, 그래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 맞지? 야구 배트로 치는 사람이 타자. 그 옆이 포수 맞지? 맞아. 아,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 야구 박사 다 됐네. 근데 삼진아웃이 뭐야? 왜 저 사람은 배트로 몇 번 치다가 나가? 아, 그거는 그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쳐서 그게 스트라이크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아웃이 된 거야. 스트라이크? 그건 뭐야? 그건 볼링 아니야? 아, 그 스트라이크가 볼링도 스트라이크인데 야구에서도 이 스트라이크가 있어. 포수! 아니, 타자가 공 쳤다. 근데 왜 저기로 뛰어가는 거야? 왜 야구 배트는 버리고 가는 거야? 들고 가면 안 돼? 그 배트를 들고 뛰면은 약간 그 방해도 되고 약간 룰이 뭐 무거우니까 버리고 뛰는 거겠지. 아무튼 저기 뛰어간 데가 저기가 1루고 그다음에 저기가 2루고 여기가 3루. 그래서 다시 공친 대로 들어오면은 1점을 내는 거야. 너무 재밌다. 또 쳤다. 공이 멀리 갔는데? 저거 홈런인가? 홈런인가 봐. 그치? 그게 그 홈런은 아니고 그 안타야. 홈런은 저기 보이는 저 담장 있지. 그거를 넘어가야 홈런이야. 옆에서 자꾸 응원하는 사람이 삼진 병살 이러는데 병살이 뭐야 병살이? 병아리처럼 살살 치는 게 병살 탄가? 아, 그거는 말이야 그... 아, 됐어. 이거 근데 언제 끝나? 지금 3회 차라는데 몇 회차까지 있는 거야? 지훈이 약간 지루해. 지훈이 배고파. 지훈이 치킨 먹고 싶어. 떡볶이도 맥주도 마라탕도 마라샹궈도. 그래. 아, 마라샹궈 먹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야구장에 마라샹궈 파나? 내가 사올게. 기다려. 그리고 점수 나면 나한테 그 톡 보내가지고 알려줘. 아니, 몰라. 어떻게 해야 점수 나는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갔다. 나 사진 찍고 있을게. 자, 야구장 배경으로 찰칵. 응원하는 셀카 찰칵. 야구장이랑 하늘 걸어서 찰칵. 그러면서 계속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다가 인증샷 계속 찍고 SNS에 사진 올리더니 치킨이랑 떡볶이 먹고 경기도 다 안 보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야구장에 왜 온 걸까요? 이런 관중, 비매너 같아요. 절대 커플끼리 야구장 왔다고 심통 부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 커플 연기에 몰입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 커플이 아니라 이 커플을 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제 3자였던 거죠. 갑자기 이게 액자식 구성이 되는데 지금 내레이션 한 사람이랑 커플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연기를 잘하시네요. 근데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는 안 써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추가해가지고 누가 야구장에서 마라탕을 가져와.
아, 자꾸 지원이가 하니까 이제 진짜 제 심정으로 얘기하게 되네요. 예. 약간 근데 오글거리셨나봐요. 지원이 약간 지루해. 지원이 배고파. 이거 써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연기하는데. 제3자를 살면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자기소개 때 빼고. 아, 살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지원이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전혀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제가요? 성재는? 아, 성재는 지금 배고파. 독백 이런 식으로. 같은데요? 아,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베텐에 또 오시게 되면은 네. 싫어하는 티를 내면 싫어하는 게 놀랍게도 계속 대본에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지원이는 예. 베텐에 나오고 싶어.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혹시 제가 최근에 야구장 안 가가지고 파나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깜짝 놀랐네요. 삼겹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문화가 이렇게까지 바꿨나 해가지고. 자, 어쨌든 야구의 인기가 오르면서 야구장에 오는 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야구장의 어떤 매너? 이런 거를 또,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야구는 사실 잘 몰라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분위기 즐기고 쭉 보다가 가면 되지만, 이분이 이제 심통이 난 이유도 약간 이제 경기에 아예 관심 없고, 예, 그리고 막 중간에 나갈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본인 생각하기에 좀 비매너 관중 어떤 쪽이 있으실까요?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이제 난동을 부리신다든지. 아. 아니면 그쵸. 이제 선수들을 향한 너무 비난을 너무 크게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하신다든지. 욕설을 하는 네. 관중들. 뭐 아니면은 줄을 서야 하는데 새치기를 하던가 뭐 이런 아이고. 기본적인. 아, 그렇죠. 이건 사실 뭐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비매너 관중들 보면은 이제 뭐 깃발 피켓 같은 걸로 너무 시야를 가리는 사람들. 요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 이제 응원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막 이렇게 들면 뒤에 사람들이 시야가 가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이제 뭐 이것도 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부주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앞좌석에 음식이나 뭐 음료를 쏟는 거. 아, 그거는 그렇죠. 너무 싫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경기장에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또 즐기고 가고 싶어 하지만 또 이제 너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저는 80년대부터 야구를 봐 가지고 야구장 정말 그 무시무시한 관중들 많이 봤어요. 예. 이제 유튜브에 클립으로 따로 예. 나오잖아요. 예, 그 열화된 화질로 이제 보면은 예, 그냥 저는 야구장을 너무 자주 갔었는데 네. 그냥 매번 쓰레기통이 날아갔어요.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매번 그 파란색 쓰레기통이 관중 그라운드로 날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리머니군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경기 끝나면 항상 의례한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럼 던지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없죠. 저는 어렸으니까 힘도 안 되고. 네,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걸 던지는 거 보면서 야, 그물을 잘 넘기네. 그러고 보면 그물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모론이지만 저건 야구공 때문이 아니라 파란색 쓰레기통 못 던지게 하려고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식물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아.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음식들이 계속 날아왔어요. 저도 앉아있는데 뒤에서 조준을 그렇게 뭐 제구력이 뛰어난 관중들이 아니니까 네. 그냥 던졌는 신경질 나서 던졌는데 그냥 멀리 못 가고 아. 예.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야구장에 마라탕이 반입되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마라탕.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예. 그런 적이 있었고. 요즘도 어쨌든 이제 앉아서 술을 또 많이 드시다 보면은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 혹시 그러면 해외 야구장도 좀 가보셨나요? 탐방 차원에서? 아니요. 가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약간 위시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필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치어리딩 문화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고. 근데 이제 해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네. 뭐 대만, 일본, 뭐 그리고 메이저리그, 미국 이런 쪽 가면은 어떤 문화인지. 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게 대만 쪽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풍문으로만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더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프로 야구만 가보신 거죠? 야구는? 야구 제가 직접 보러. 예, 경기장에서 보신 거는?
농구도 아, 그러니까 있고. 야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야구라든가 아니면 고교 야구 뭐 이런 쪽으로는 안 해보신 거죠? 네, 없습니다. 근데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WBC라든가 아니면 뭐 올림픽 야구라든가 그런 국가대표 뭐 프리미어 12 이런 국가대표 야구 때는 어떤 식으로 응원하지? 이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매너 문자들 또 보내주신 분들 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정아님 거 소개해 주세요. 고기 먹고 공깃밥은 하나만 시켜서 둘이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공깃밥 받은 사람이 뚜껑에 자기 밥을 반 덜고 밥그릇 통째로 상대에게 주는 게 매너 아닌가요? 동료가 매번 뚜껑에 밥을 덜어서 저한테 뚜껑밥을 주던데 이거 비매너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 그러게요, 진짜. 근데 이제 그 공깃밥에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죠? 아, 공동 소유. 하나 시킨 거죠. 고기 같이 먹고 공깃밥만 우리 하나만 시킬까? 이래 가지고 시켰는데 그 나온 거를 보통 이제 총대 메고 덜어서 던 사람이 보통은 뚜껑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밥그릇을 상대에게 주는 게 매너인데 반대로 하는 거가 이제 묘하게 열받는 거죠. 어떠세요? 열받으세요? 저는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밥 양이 달라지면 좀 화날 것 같은데 전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깃밥도 정확하게 그 반띵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숟가락이라는 것 자체가 오목하기 때문에 오목한 채로 이렇게 푸면은 묘하게 그 모양 자체가 반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되나? 아무튼 밥알 숫자 몇 개고 이걸로 봐야 되는데 뚜껑으로 주는 건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에다 주셔도 뭐. 손에다 줘도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매너라고 보긴 어렵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공깃밥이 하나 나와서 더는데 자기 숟가락으로 했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거까지는 모르겠고 자기가 쓰던 숟가락으로 나눠줬어요. 그거는? 친한 사람이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좀 처음 보는 사람이랑 고기를 먹어요. 아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친구의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먹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먹는데? 저한테 막 밥을 갑자기 이렇게 1대1이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기 걸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너 혈액형 뭐니? 이러면서 혈액형은 정말 옛날 그 방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혈액형이 무슨 형이시죠? B형입니다. B형이시고 혈액형이 B형입니다. 아, 그럼 예. 먹어도 상관없겠네요. 제가 어릴 때 쓰던 얘기인데 간염 걸린다 이러면서 예. 자, 그러면 천생연분님 거 소개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저희 집에 오면 뜯어보지도 않은 공과금이랑 휴대폰 관리비 같은 고지서를 먼저 뜯어보세요. 이건 비매너 아닌가요? 꼼꼼히 보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한마디 하고 가신데 은근 짜증나더라고요.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는데 이제 공과금이랑 뭐 휴대폰 관리비 같은 고지서는 이제 뭐 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내 이름으로 왔는데 그런 건 누가 봐도 고지서니까 한번 뜯어보고. 예. 아버지께서 먼저 뜯어보시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짜증 날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애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살짝 잔소리를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고지서를 뜯은 거 아닐까요? 얼마 정도 쓰나? 네. 너 이번 달에 왜 10만 원 넘었어? 이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 비매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매너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부모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부모님 댁에 얹혀 사시는데. 그죠? 그렇죠. 억울하면 독립하든가. 그렇죠. 아버지가 언박싱 매니아신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편지 봉투도 언박싱. Watching in my home.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고지서 같지 않은 어떤 우편물을 부모님이 뜯어봤다. 이건 좀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핫땡 원 써있는데 열어보셨다. 이러면은.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보셨다. 그건 좀 그렇죠. 네. 예. 핫땡 원으로 오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저로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택배가 은근 많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택배 그
종이 박스 같은 거 정리하려고 미리 다 뜯어놓고 해놓으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아, 부모님 몰래 뭐 시키시고 이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차라리 엄마가 박스 언박싱 하셔가지고 택 같은 것도 따로 송장 처리하시고 뭐 이제 재활용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오히려 편하다. 네, 오히려 좋아. 근데 그리고 부모님 몰래 뭔가를 시키는 거면 애초에 집으로 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있죠 그런 게? 어디로 시켜야 되죠 그런 거는? 어디로? 친구 집으로 시키죠. 친구 않아요? 집으로? 친구는 폭탄 맞는 거네요. 친구 어머니가 언박싱 취미가 있으면 완전 그 집은 난리 나는 거네요. 야, 핫땡머니 누구야? 핫땡머니.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뭐든지 다들 이제 부모님 몰래 시키고 싶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밀리에 뭐 이제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뭐 살 수 있고. 예. 자, 그러면 김태경님 것도 소개해 주세요. 바쁜 출근 시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잡아두고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바쁜 아침에 몇 분씩 엘리베이터 세워두고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정말 비매너 맞죠? 몇 층이죠? 아파트가 몇 층이시죠? 아,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힘드네요. 비매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파트에 그 엘베 잡는 버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없는데 문은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눌러놓고는 안 나오신 거예요. 다음 것 하려고. 예. 일부러 그런 계속 누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없겠죠. 진심해가지고. 그런 건 없겠죠. 그 벨티처럼. 벨티처럼 집에서. LT. 예. 집에서 엘베 버튼을 집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내볼까? 그러면 위 올라오고 15층에 섰네.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아, 1층에 사람 들어온다. 눌러놓자. 제로 인성, 그죠? 특이한 상상력이네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런 이제 버튼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엘베를 잡아놓고 잠깐만요 이러면서 가족들 나올 때까지 빨리 나와 하는데 대답하는 소리가 집안에 화장실 나는 소리가 있어요. 울리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아직 일도 안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마음 급한 엄마가 먼저 나와 계신 거죠. 이런 거는 비매너다. 네, 몇 번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비매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아침에 바쁜 출근 시간이라잖아요. 예. 그건 아니다. 예. 게다가 고층, 높은 층에 살고 계시면 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아파트들이 막 30층 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뭐 더 높은 막 이제 60층 넘는 아파트들도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와, 그럼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지? 이야,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60층에서 아주머니 막 저러고 계시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LT에 방마다 막 한번 눌러볼까? 65층에 왔다가 42층에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음 유리박스님 거 소개해 주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동료랑 햄버거를 시켜 먹기로 했고요. 동료가 주문하면서 뭐 먹겠냐고 묻길래 치즈버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문한 햄버거가 왔는데 자기는 햄버거 세트로 시켜놓고 저는 음료도 없고 달랑 버거 하나만 시켰더라고요. 제가 치즈버거만 얘기해서 딱 그것만 시켰대요. 예전에 다른 상사가 너무 오바해서 시켜먹었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 거라는데 저에 대한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남일이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떠세요? 안타깝네요. 뭐 이거는 쌍방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쌍방이다? 주문 똑바로 했어야 된다? 네. 그냥 뭐 치즈버거라고만 말했으니까 그렇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주문받는 사람 매너가 감튀랑 음료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딱히 말하지 않고 그냥 치즈버거 이랬으니까. 뭐, 아니 그래도 아니 콜라 없이 버거 먹을 수 있나요? 지원아 싸우자.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건 쌍방이다. 근데 왜냐면은 치즈버거라고만 말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싸울 때 아 싸우는 상황까지 가자면은 할 말은 없다. 너가 치즈버거라고만 말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센스의 문제는 상대방이 센스가 없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선 시켰어야죠. 그렇군요. 네. 충격적입니다.
버거는 사실 이제 그 감튀 혹은 뭐 감튀 대신에 뭐 다른 거 뭐 그런 거 사이드 메뉴 하나랑 콜라 하나 이 세트가 사실은 국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까 드셨다는 것도 음료에다가 감튀에다가 그죠? 아니요 오늘 너겟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드셨다면서요? 오늘은 좀 식단 조절을 하고자 햄버거랑 콜라만 먹었습니다. 세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감튀를 줄여서 약간 식단 조절을 했다. 네. 하긴 햄버거가 감튀가 없으면 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식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센스가 없는 모자란 친구. 이런 친구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매너인 게 낫지 센스가 없는 모자란 친구 거리를 둬야 되는 친구면 그게 더 막말 아니에요? 비매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였으면은 이제 친구랑 거리를 둘 것 같아. 더 욕한 것 같은데. 손절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연 언니였으면 치즈버거 이러면 무조건 자동으로 6개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언니는 치즈버거 세트로 6개 해서 6퍼 누나 시즈닝까지 추가해서 아 시즈닝까지 그런 스타일이군요. 자 그러면 7090님꺼 소개해주세요. 얼마 전 집 엘베 타고 올라가는데 엘베의 쾌쾌한 냄새가 잔뜩 나더라고요. 누군가 방귀를 꼈나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동생한테 했더니 동생이 혼자 있을 때 엘비에서 방귀도 못 끼냐 그러면서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무리 혼자라도 여럿이 타는 엘비의 방귀를 엘비에서 방귀는 비매너 같은데 누구 말이 맞나요? 내기 했으니까 확실히 말해주세요. 동생이 좀 전에 탔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범인 바로 잡았는데. 근데 이거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공동주택에 살 때 엘비에서 일단 누가 봐도 이거는 방구다. 딱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일단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타면 무조건 내가 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도하는 마음이 돼요. 1층까지 1층까지 아무도 타지 마라. 일단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방구가 살포된 엘베에 탄 것도 억울한데 이 범죄에 내가 뒤집었을까 봐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다음 사람이 타자마자 인상 빡.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몰리는 거거든요. 억울하네요. 억울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방구부는 사실 좀 이제 앞으로 이게 누가 꼈다라는 뭔가 그런 표시? 뭐 표시요? 예,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색깔이 있다든지. 예, 색깔이 있다든지. 예. 그렇다고 사람이 타는데 인상도 찌푸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가 낀 거 아닙니다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더 애매하거든요. 더 범인 같아. 그러니까 방귀 실명제 이것이 필요하다. 방귀 실명제는 예.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어떠세요? 이거 엘베에서. 뭐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부러 한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불쾌는 하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많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올라가는 엘베 시간에 이걸 못 참나. 뭐 아까 그 60층 집. 아 60층이면 60층이고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자꾸 야 나와 이거 해서 하면서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네. 물론 이제 진짜 장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뭐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매너까지는 아니다. 너무 관대한가요? 저는 비매너라고 봅니다. 엄청 비매너라고 봐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다음 급이다. 층간소음, 흡연 그리고 방귀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게 냄새가 빠질 곳도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공조가 좀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약하고. 엘리베이터 패브릭땡을 설치해주는 거. 오, 그거 매너네요. 예. 오,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업소 같은 데 갔을 때 뭐 그 화장실에 그런 네. 예 방향제가 있는 경우 있죠. 네. 예. 어허. 그거 누가 훔쳐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이게 쇠로 걸어놔야죠. 이거 묶어놓는 거 문제. 아 그러면 그 업소 화장실에 있는 그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좋죠. 좋죠. 그 친구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냄새를 빼주고 지워주고 방귀 인식했으면 좋겠다. 아 끼면 갑자기 칫. 방귀 실명제네요. 그죠? 네.
이것이 페인트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끼자마자 그 사람한테 조준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그 영인가요? 그 친구처럼 해가지고 머리 정수리 쪽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 방귀 꼈네. 그렇죠. 아 그래서 냄새 나는데 표시된 사람이 없으면 그 뒤에 탄 사람도 아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범인은 벌써 내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네. 사회적 살인 아니냐 하신 분이고. 자 어쨌든 이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못 참겠으면 다른 측에서. 자 그럼 가을 여자님께 소개해주세요. 얼마 전 100만 년 만에 소개팅을 했어요. 차 주문하고 서로 어색한 순간 상대 남자분의 첫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 다니니 연봉이 높겠네요. 대충 얼마예요? 너무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초면에 할 질문인가요? 이래놓고 다음날 소개팅 즐거웠다고 큰 꽃상자를 사무실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비매너라고 해야 하나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 와. 연봉을 듣고 다음날 꽃상자를 보냈군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꽃상자를. 그러니까. 와. 똑똑하신 분이네요. 100만 년 만에 소개팅. 상대 남자의 첫 질문이 은행 다니시니까 연봉 높겠네요. 대충 얼마예요? 야, 이거 쉬운 용기가 아니거든요. 어, 말투까지 이러니까 더 비매너 같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큰 꽃상자를 사무실로 보내셨다. 이것까지는 완전 비매너다. 네. 아이고, 꽃상자도 반대로 그러니까 직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초면에 오 치르더니까 연봉 높겠네 많이 벌겠네요. 뭐 대충 얼마예요? 너무 궁금해서 이러고 다음날 경기장에 큰 꽃상자 이렇게 너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꼭 연봉 때문에 안 보낸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저는 예. 비매너 같다 생각합니다. 예. 방귀남이 차라리 나은데. 어, 그 정도다. 소개팅에서 방귀 끼는 건 좀. 그래요. 소개팅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는 뭐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란 얘기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698님 거 소개해주세요. 돌돌이로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떼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동생. 이거 비매너 아닌가요? 한 소리 했더니 어차피 바닥 청소하고 있는 거 지금 떨어진 거 바로바로 치우면 되겠네. 이러네요. 이거 저희 엄마랑 전데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그 드라이기 쓰시는 역입니까? 아니면 치우시는 역입니까? 치우시는 역입니다. 아 그 옆에서 하지원 치우리더는 머리를 엄청 털고 있죠. 털고 있다. 어머니가 죽고 계신데. 네. 비매니어시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엄마 미안. 불꽃효녀. 근데 이제 드라이 쓸 때는 머리카락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바닥 청소를 그 옆에서 또 하고 계신 거. 이거 근데 저는 살짝 억울한 게 이 상황은 뭐 비매너겠지만 저는 머리를 말릴 때 옆에 오셔가지고 일부러 치우세요. 아. 평상시에는 좀 어머니 비매너시네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제가 머리를 감고 말리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고 머리 좀 그만 흘리라고 머리가 아유 털갈이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왜 그러실까요? 왜 눈치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닌데 그렇군요. 뭐 어머니를 피해 다니면서 드라이 쓸 수도 없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그 모녀 간에 뭔가 부대 끼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싸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 약간 투닥투닥 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스몰 토크. 그쵸. 예. 용돈 좀 드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9166님 거 소개해주세요. 뭐 먹을 때 유독 쩝쩝 소리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내는 걸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이건 소리 내고 먹는 사람이 비매너인가요? 아님 소리 난다고 조용히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매너인가요?
소리 내고 먹는다. 이건 그건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입 벌리고 드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고, 그리고 입을 안 열고 드시는 분들은 이제 우적우적 소리만 나는 편인데, 입을 벌리고 드시는 거죠. 이거 쩝쩝 소리 난다는 거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살짝 예민한 편인 것 같거든요. 옆 앞에서 쩝쩝거리면 좀 그렇다. 네. 너무 쩝쩝거리면은 좀 그런데. 근데 제가 이것도 엄마한테 엄마가 너무 쩝쩝거리면서 오늘 엄마가 많이 망가지시네요. 네, 엄마한테 너무 쩝쩝거리면서 먹지 마라 이러는데 엄마가 너가 더 쩝쩝거린다. 막 이래가지고 네. 어? 나도 그런가? 이러면서 좀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아 서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네 서로 쩝쩝 모녀간의 딜 교환만 했다. 거울치로. 엄마 너무 쩝쩝거린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사실 쩝쩝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쩝쩝거리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매너인지 아닌지 쩝쩝거린다고 지적하는 건 타인 간에 비매너다? 아 말하는 사람이요? 네네. 비매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정도면은 정말 심하게 쩝쩝거릴 수도 있잖아요. 입 좀 다물고 씹어라. 진짜 이 사람이 아픈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아 돌려 말할 방법 없나? 혹시 부정교합이니? 이런 그런 말. 아이고. 실로폰을 쓰게 되는 사람이네. 치아가 고르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네. 위령 오열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쩝쩝 소리 내면서 맛있게 먹는 거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입 좀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분이랑 거리를 두면서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되게 극단적으로 해결하네 보니까 스스로 손절 보니까. 전문가입니다. 손절 전문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곡은 없고요. 1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배성재 텐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하지원 치어리더와 함께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또 오늘 혼자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라이브에서 떨렸는데 예. 전보다 전만큼 떨린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아무 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손절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베텐은 혹시 뭐 손절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아니요. 이제 베텐이 저를 손절하지 않는 이상. 아 저희가 그러겠습니까? 네. 세 번째부터는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아 예. 맞다. 예. 99번. 그렇죠. 나연님한테 전화 안 왔냐고 하신 분 있고. 예. 네네네. 자,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빚청산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죠? 아, 네, 그죠. 예.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억울하다든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뭐가 억울해? 몰랐어요. 그, 1,000만 원 벌금 있는 거였으면. 아. 어떻게 해서든 그냥 끝나기 전에, 케크! 했을 것 같습니다. 케크! 그런 식으로라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갚아가면서 아는 거죠. 네. 인생 실전이니까.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원 씨에게도 또 보내드리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즌 끝날 때까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어, 이거 음료도 못 드시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녹았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 있나요? 하나 하나요? 예. 없고. 네. 없고. 베텐은 있나요? 베텐이요? 뭐 베텐 뭐 이런 베텐 있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주먹코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죠? 주먹만 보고 싶니? 병원을 가야 되겠네. 삐끼삐끼.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직접 그럼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아, 그거 주시면 저희가 네. 볼게요. 종이 물은 놓고 왔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컵홀더. 감사합니다. 아유, 일부러 안 챙겼어요. 아, 환경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도시락 사이즈야, 이거. 그치? 가신 다음에 먹으니까 좀 그러네. 이걸 다 써버려야지. 아, 아이폰 나오는구나. 오늘 밤에. 미니폰 좀 만들어주지.
그냥 이거 내가 다 먹어야겠다 하나는. 포크로 자르고 손으로 먹고 있는 데 있었나? 나눠 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크가 공용이니까. 와, 이거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커피 타다 드릴까요? 아니. 근데 어차피 타러 가야 되는데. 스포가니 마음 먹어. 너 전달할 거 없나? 네. 추가 좀 가야 되는데요.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자연을 좀 보고 싶어서. LA로 가면 그랜드 캐년이랑 요세미티 다 볼 수 있나? 올림픽 답사라기보다 북중미 월드컵 답사죠. 본선에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 아, 내일 오만전 좀 걱정이다 진짜. 이기겠지? 감독이 실하비 감독. 유로 2020 그 재밌는 유로에서 굉장히 잘했던 체코 감독. 오만 가고 싶다. 오만은 뭐랄까 사람들이 중동 여행을 잘 택하지 않기도 하지만 오만이란 나라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오만? 뭐지? 이러면서 거기를 가거나 뭐 이런 선택을 거의 안 하시는데 오만이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카타르만큼 석유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돈도 좀 있고 볼 게 많고 꽤 그리고 뭔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예전에 중계하러 한번 갔었는데 무스카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풍광이 예쁩니다. 풍경이 예뻐요. 거기가 이제 사막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신바트의 나라라서 돌산들, 건조한 돌산들이 풍경이 쫙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그 돌산 밑으로 가면 닥터피쉬 연못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천연 닥터피쉬. 따뜻한 온천수 같은 데서 발 담그면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직도 최 감독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만 너무 좋았다고. 저희도 좋았고 맛있는 것들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오만 쇼크를 안겼던 나라이기도 하고 중동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요. 가보면 고기 많이 먹고 빵들이 엄청 맛있고 샐러드나 뭐 이런 과일 요쪽이 좀 약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다 수입해 오니까 맛있습니다. 혈당 쇼크 대 오만 쇼크. 오만 쇼크가 코엘류. 예. 세브란스? 세브란스 그거 아니야? 애플 TV? 오, 그렇지 않아. 그거 보고 싶어서 볼까 말까. 그거랑 뭐지? 그 닥터 브레인. 그게 약간 비슷한 느낌을 예고편에 주길래 뭘 볼까 하다가 닥터 브레인 들었는데 재미가 약한 것 같아서. 석세션 4를 드디어 봤습니다. 2020년대 HBO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준 석세션 시리즈와 체르노빌 시리즈. 아, 무죄추정도 꽤 재밌어요. 애플 TV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평균이 높다고 해야 되나? 막 넷플릭스처럼 많진 않은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시리즈들이 힘을 많이 준 시리즈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건 막 찍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거의 없다. 넷플릭스에 프리즌 브레이크가 떴더라고 진짜. 그래서 한번 슬쩍 옛날에 그 충격과 공포를 한번 느껴볼까 하고 틀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파민에 너무 쩔어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더라고. 이제 석호필의 시대는 너무 옛날. 슬로우 호시스가 또 시즌4가 나와서 그거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은근 성실해. 슬로우 호시스를 아주 그냥 진짜 더럽게 천천히 만들 줄 알았더니 꾸준히 계속 시즌을 내주더라고. 슬로우 호시스 애플입니다. 티빙에 비숲 무슨 외전 나온다 그러던데. 그리고 뭐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인가?
그랬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시즌 신청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또 잘 안 봐지더라고요. 오전에 하니까 자꾸. 근데 다시 보기 보면 영상 퀄리티에 감탄하면서 역시 스포츠는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 퀄이랑 음향이 너무 좋아. NFL 판타지 리그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드래프트 날이 그 국대 경기 지난주 하는 날이라 드래프트를 똥망으로 했어. 내일 새벽에 샌프란시스코 첫 경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 내일 아침이구나. 아침부터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하영 씨랑 찍은 거는 그 스페셜 포스 관련 이제 밀리터리 서바이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찍은 건 예고랑 포스터랑 이제 뭐 그런 티저 뭐 이런 걸 찍은 거고 아직 녹화 안 했어요. 군복 그 입혀 그 포스터 찍을 때 군복 입혀주는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 전문가들이 군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왜냐면 아무거나 입고 총 자세 뭐 이런 거 약간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제 밀덕분들이 엄청 화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해가지고 군복 사이즈는 그래도 맞는 걸 미군 거 우리나라 거 입어봤는데 안 맞아가지고 전문가분들이랑 장군차 운전병 얘기 한참 했죠.
그분들은 잘 받아줍니다. 군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고.